왜 대야성에서 돌아오신 후 한 번도 절 찾지 않으셨습니까? 범민당을 기다리다 제 속이 수처럼 검게 타버렸습니다. 내 대야성을 지키지 못한 패장이거늘 무슨 낯으로 너를 보러 가겠느냐? 상처를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어디 보셔요? 괜찮다. 괜찮아. 어찌 이리 심하게 다치셨습니까? 몸에란 상처는 아물겠지만 누이와 매형을 구하지 못한 자책감은 내 뼛속에 사무쳐 씻을 수 없을 듯 싶구나. 두 번 다시 제 곁에 떠나지 마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범민랑을 잃을까 걱정입니다. 내 더는 연모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너를 꼭 지킬 것이야. 내 이번에 떠나면 언제 돌아올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오. 어찌 난군의 앞길은 한시도 변할 날이 없는지. 부처님께서 참으로 무심하십니다. 사만의 화평은 부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뤄내야 하는 대업이기에 멀고도 험난한 길이요. 어민이와 인문이도 언젠간 내 뒤를 따라야 할 것이요. 소자는 기꺼이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에 따를 것입니다. 아버지, 평양으로 가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오냐. 내 연개소문을 만나 사만의 화평을 청하고 올 것이다. 아버지 혼자 저 승량이 소굴 같은 고구려로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자가 아버지 곁을 따르겠습니다. 인문이와 풍월주를 데리고 갈 것이니 그리 알거라. 아버지, 소자가 아니라 어찌 인문이를 데려가십니까? 너는 여기서 큰 회숙을 도와 대왕 폐하를 보위하거라. 범민아, 아비가 떠나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다. 너 비담과 부딪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방 출입을 삼가하거라. 대장부가 여색에 빠지면 대의를 흐릴 수도 있다. 아비 말 명심하거라. 약조 드리겠습니다. 내 평양에 가서 두 달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은 목숨일 것이오. 준주야, 우리는 일심동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다. 내 결코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네가 잘못된다면 내 천지신명께 맹세고 연계소문을 참살하고 고구려 장항선을 무너뜨릴 것이다. 부디 사만 화평을 이루고 무사히 돌아오너라.